뭐 자세가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티코를 리스토어에서 소유하고 있는 오너이자 현재 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카프레소. 아 다시 아 현재 이 매장 카프레소를 다른 건 쉬운데 멘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끝까지 가. 안녕하세요. 현재 요 티코 차량 리스토어를 해서 소유하고 있고 여기 엔진오일샵 카프레소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군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어떤 분이 그 현대 갤로퍼를 리스토어를 멋지게 해놓은 걸 보고 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리스토어를 나도 이런 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갤로퍼까지는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제일 쉬운 차 또는 좀 저렴한 차가 뭐가 있을까 해서 중고차 사이트를 보는데 이제 최저가로 이제 검색을 했죠. 티코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티코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리스토어 할 때의 에피소드는 이게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96년식이거든요 이 차가. 가장 어려운 거는 부품 수급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차고 단종이 됐으니까 부품을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이제 전국 이제 거래처나 이런 데 뒤져서 부품을 수급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볼트나 이런 게 부식이 많이 돼서 살짝 이렇게 탈걸하거나 할 때 톡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때는 좀 머리가 하얘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국산 차다 보니까 호환 볼트나 이런 부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할 때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에피소드는 되게 많아요. 이런 티코를 소유하신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신호 대기 중이거나 뭐 마트를 가거나 이러면 특히 우리 또래 이상인 분들이 많이 알아봐줘요. 와 티코다 뭐 예쁘다 이런 거. 신호 대기 중일 때 특히나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오토바이나 어르신들이 이거 해줄 때 진짜 기분 좋죠. 이제 세차장을 가도 최고 좋은 자리 아 이 차가 최고예요 할 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진짜 꼬맹이들이 와서 와 이 차 장난감처럼 예쁘다 할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옆에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그럴 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티코 뿐만 아니라 이런 올드카 오래된 차들이 많이들 없어지고 있잖아요. 전국에 이제 티코가 등록되어 있는 게 몇 대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티코 블로그가 아니라 저희 카프레소 블로그 내에 리스토어, 티코 리스토어라는 이제 카테고리 하나로 이제 25편 정도 연재가 되어 있는데 부품 교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또는 이제 일상을 좀 담고 싶은데 글로 쓰기에는 조금 내용 전달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제작을 일단은 이렇게 에피소드 한 두 개 정도 해봤고요.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시죠. 감사합니다.